우리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38절 39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옛날에 그 율법에 보면 그렇게 말씀이 되어 있지만은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우리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 이유가 있는데요. 악한 자를 내가 대적하다가 보면 나도 악한 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이유는 악은 악으로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선으로 악을 이기지 악으로 악을 이길 수가 없어요. 둘 다 덤덤덤덤 더 악해지고 더 악해지고 그래가지고 둘 다 망하고 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악한 자라는 것은 무엇보다도 이 마음이 악한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마음, 마음에 악을 품고 사는 사람, 아주 악독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악한 마음은 사탄의 마음입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에 보면은 8장 44절에 보면은 마귀는 악한 자 살인자라요. 살인자. 악한 자 살인자. 그러니까 이 악한 마음은 우리 성도들은 절대 가지면 안 돼요. 우리가 악한 마음을 품으면 그 마음 자체가 사탄의 마음이기 때문에 사탄과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 사탄이 나를 사로잡아가지고 아주 그냥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한 게 아니라 악령으로 충만해가지고 악령에게 이끌려서 악한 말을 하고 악한 행동을 하고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꼭 우리는 마귀 사촌 같은 인간이 되고 마는 걸. 이 악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요, 이 세상을 지옥으로 만들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다 악해져 보세요. 지옥이에요, 지옥, 지옥. 그래서 이 악한 마음은 인간을 아주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멸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노아 홍수 심판 기억하시죠? 사람들이 얼마나 악해지는지 생각하는 거, 마음에 계획하는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멸하시기로 결정하셨어. 그러니까 밤낮 마음속에 악한 마음만 가지고 악한 생각만 하고 악한 계획만 가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멸망을 받게 된 거예요. 소돔 고모라를 보세요. 사람들이 너무너무 악하고 음란하고 더러우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쓸어버리셨잖아요. 불로 그냥 완전히 그냥. 저는 요새 최근에도 미국에 그 허리케인이 몰려와가지고 세계의 최고도에서인 뉴욕을 완전히 그냥 쑥바스를 만들어버리는. 이거는 뭘 상징합니까? 쌍둥이 빌딩도 그냥 하나님이 삽시간에 그냥 잿더미가 되게 하시고 우리 인간들이 너무 악해지고 있어. 너무 더러운 인간이 되고 있어. 짐승도 그런 짓 안 해요. 짐승보다 더 악한 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인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점점 더 악해지고 있어. 그런데 옛날 이스라엘 백성도 그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제 율법을 주셨는데 그 모세 율법을 보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누가 나에게 눈을 멀게 했으면 그 사람도 눈을 멀게 하고, 누가 나를 때려서 이빨을 부러뜨렸으면 그 사람도 때려서 이빨을 부러뜨리라고 하는, 이게 보상법이라는 거예요. 보상법. 이런 법이 있었어요. 출애굽기 21장 23절에 보면,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이 보상법에 레위기 24장 19절에 보면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신명기 19장 19절에 보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 눈이 궁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 이니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이제 다른 사람을 그냥 때렸는데 그냥 눈을 때려가지고 눈이 터져버려가지고 눈이 멀게 됐어요. 뭐 요새 같으면은 뭐 치료를 해서 회복을 하겠지만 옛날에 무슨 어떻게 회복을 해요? 그냥 눈이 터져 버렸으면 터진 걸로 끝나죠. 자, 이런 일이 있다고 하면 우선 누구나 복수심이 생기게 됩니다. 이때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뭐냐 하면 내가 얻어 터져가지고 눈이 멀었다고 할 때 내가 맞은 만큼, 다친 만큼 보복하려고 하기보다는 몇 배로 보복을 해가지고 그냥 상대편을 묵삽을 만들고 싶어하는 그런 분노가 사람들에게 있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그 사람에게 그냥 몇 배로 두들겨 패고 그냥 한눈이 아니라 두 눈을 다 멀게 했다고 해보세요. 그럼 그 사람은 가만히 있겠어요? 그 사람 가족이 가만히 있겠어요? 가족들이 더 달겨들면 어떻게 해요? 이쪽도 가족끼리 달겨들고 그것도 모자라서 동네 사람까지 들고 일어나서 덤비면 이쪽도 동네 사람이 다 달겨들어가지고 나중에는 큰 전쟁이 되고 마는 거예요. 어느 날 모슬렘이 이 성경 말씀대로 행하고 있어요. 눈은 눈으로, 생명은 생명으로, 이는 이로. 그런데 복수심에 불타가지고 그냥 막 테러를 하고 그냥 막 그냥 몇 배로 보복을 하려고 보니까 전세가 아주 아주 불안한 세상이 되고 말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나 누가 와서 테러 한번 해보세요. 그냥 탱크를 몰고 가서 그냥 막 그냥 몇 배로 보복을 합니다. 그냥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눈은 꼭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그렇게 이제 모세 율법에 되어 있는 거예요. 자,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악한 짓을 한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게 되면
점점 더 많은 사람을 괴롭힐 가능성이 있어요. 못된 짓 하고 막 두들겨 패고 돌아다녀도 아무도 내버려 두고 그냥 건드리질 않아.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 때문에 사람들이 불안해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첫째로 개인이 복수하지 못하게 법으로 정했어요. 그래서 법적으로 해결하게 했어요. 다시 말하면 얻어터진 사람이 가만히 있어도 괜찮아. 법적으로 그 사람을 불러다가 눈은 눈으로 다른 사람의 눈을 멀게 했으니까 그 사람을 눈을 멀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이빨을 빠뜨렸으면 그 사람도 이빨을 쳐가지고 그거를 이제 빠뜨리는 거예요. 법적으로 해결을 하게 해서 누구든지 남의 눈을 다치게 하면 결국은 자기의 눈도 멀게 된다는 결과가 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이빨을 부딪혔으면 자기도 이빨을 빼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함부로 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치면 나도 반드시 법적으로 맞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보호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악한 자들로부터 그걸 방어하고 악한 자들로부터 그런 악한 짓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직접 보호하지 않아도 국가나 사회에서 법적으로 처벌을 공평하게 해주니까 사람들은 안심하고 평안히 살 수 있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이 법이 생긴 거예요. 아 그런데 오늘 보면 산식구절에 보면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악한 자를 대저하지 말라. 악한 자를 대저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내라.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것은요 술과 도박에 미친 남편이 그냥 자기 아내를 두들겨 패도 계속 얻어맞고만 있어라 그런 뜻 아닙니다. 어떤 술주정뱅이나 깡패가 때려도 가만히 맞고만 있어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럴 때는 빨리 도망가는 게 최고예요. 아니 술과 도박에 빠진 그 남편이 제정신입니까? 그런 인간이 때리는데 왜 맞아요? 일찌감치 피하는 게 좋은 거예요. 에? 술주정뱅이나 깡패가 사람을 때리는데 왜 맞아요? 빨리 피해야지.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뜻인고 하니 오른편 뺨을 얻어 맞았을 때 왼편 뺨까지 맞아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지금 한 대 얻어 맞았어요. 그런데 그것만 참을 수 있는 게 아니야. 한 대 더 맞아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 보면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셨어요.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에게 부탁하였다 그랬어요. 스데반도 우리에게 본을 보여줬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때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러나 그 악한 사람에게 욕을 하거나 대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했어요.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숨을 거두었어요. 자, 그 다음에 4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마태복음 5장 40절.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여기 보면 너를 고발하여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 고발을 당했습니다. 고발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여기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자, 어떤 사람이 내 속옷을 가지기 위해서 고발을 했어요. 아마 어떤 문제가 있었겠죠. 그런데 속옷은 우리가 간단히 러닝 같은 거 입듯이 유대인들도 그렇게 간단하게 입었어요. 그런데 겉옷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겉옷은 큰 옷감으로 이렇게 똘똘 이렇게 걸치고 하는데 이것은 겉옷도 되지만은 잠잘 때 이불이에요, 이불.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아주 필수품이에요. 항상 겉옷을 둘러야, 밤에는 잠잘 때 이불 같이 그렇게 덮고 자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 그래서요? 내 속옷을 뺏기 위해서 고발한 사람이 있을 때, 겉옷까지 주라네요. 겉옷까지. 평소에 잘 지내던 사람도 이 돈 문제가 생기면 돌변하는 걸 흔히 볼 수가 있어요.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도 돈 문제로 소송을 하며 싸우는 것을 보게 될 때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이 돈 문제가 생기면요, 부자지간에도 원수가 되고요, 모자지간에도 원수가 돼요. 특별히 재벌들 보면은 그냥 집안의 돈 문제 때문에 소송을 하고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는지 몰라요. 그런데 성령 충만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2장 44절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에게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며 참 너무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잠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뿐이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해야 된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예루살렘 성도들은 자기 걸 자기 것이라고만 이렇게 챙기고 자기만 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 함께 통용하는 거예요. 같이 쓰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재산이 많은 사람, 소유가 많은 사람은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어려운 사람들 이렇게 자발적으로 나누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속옷을 가지려고 고발하는 자가 있다고 하면 이 겉옷까지 주어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41절에 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 누가 우리에게 오리를 같이 가자 그랬을 때 뭐 별 문제가 없으면 뭐 그냥 가주면 되죠 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좀
곤란할 때가 있어요. 이때가 이제 좀 문제예요. 예를 든다고 하면 밖에 나가기가 너무 싫은데 자꾸 가자 그러는 거예요. 이럴 때 곤란하죠. 또 몸이 아파요. 몸이 아파. 아유, 좀 쉬었으면 좋겠어. 또 몸이 너무너무 피곤해. 그런데 같이 가자 그러는 거예요. 또 너무 바빠. 지금 급한 일이 있기 때문에 할 일이 있는데 자꾸 가자 그러는 거예요. 이럴 땐 참 곤란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하니 우리만 같이 가자 말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해 주라는 거예요. 이거는 희생정신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한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또 많은 사람을 구원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42절 우리 같이 봅니다.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요, 재산이 있고 돈이 있는 사람은요, 이상하게 사람들이 몰려와요. 자꾸 가까이 해요. 그래가지고 돈 좀 꼬달라고 하는 사람이 줄을 서게 돼요. 돈이 많으면 냄새가 나서 다 돈 냄새 맡고도 그렇게 몰려오는 것 같아요. 이상하게. 이런 사람들이, 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참 곤란할 거예요. 그러나 꾸러 다니는 자가 되지 않고 꾸어줄 것이 있는 사람이 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꾸러 다니는 인생이 되지 않고 꾸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된 거 얼마나 감사해요. 아멘? 그런데요,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은 말세거든요. 어디를 보든지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웠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마지막 때에 살면서도 많은 재산을 쌓아놓고 더 많은 재산을 모으기 위해서 그냥 돈 버는 데만 혈안이 돼 있고 또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호의호식하면서 사치와 향락을 누리면서 살아도 되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이거예요.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가 이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의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그 다음 같이 읽을까요?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여러분, 말세에 재물을 쌓아놓고 나눌 줄을 모르니까 그냥 집안에서 다 녹이 슬고 있어. 나눌 줄을 모르니까 그냥 썩고 있어. 자, 5절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에? 그러니까 쌓아놓은 재물을 가지고 먹고 마시고 향락을 누리고 사치하고 방종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 심판이 임할 것을 경고하시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보세요. 부자는 돈이 많으니까 좋은 옷을 입고 날마다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 대문에 거지 나사로가 있었어요. 아니, 거기까지 거 그 한 사람도 없는 거 그저 조금만 도와주면 그저 끝나는데. 아니, 그래 밤
맨날 그래서 거지 너도 하더라도 내버려두는 게 예? 자기가 그렇게 잘 먹는 거 그래서 하루만 안 먹고 도와주면 이 나사로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재산을 쌓아놓고 사치와 향락을 누리면서 사는 이런 인간은 지옥에 간다는 걸 성경은 보여주는 거예요. 똑같이 죽었잖아요. 나사로도 죽고 부자도 죽고 나사로는 가난하지만은 하나님 잘 섬겨가지고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고 이 부자는 지옥에 가가지고 얼마나 뜨거운지 그냥 목이 마른지 손가락에 물방울 한 방울이라도 이 혀에 좀 떨어뜨려 달라. 여러분 누구나 이런 부자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재물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치와 향락을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돈 좋아하고 돈 열심히 모아가지고 사치와 향락을 누린다고 하면 솔로몬과 같은 결과가 옵니다. 솔로몬이 너무너무 부유하니까 그가 쓰는 그릇은 다 정금으로 만든 그릇이었어. 그가 앉는 자리도 금으로 만들었어. 얼마나 잘 먹고 사치하고 날마다 술로 방탕하며 연락하며 그렇게 살았어. 그 결과가 뭐예요? 우상 숭배하게 되고 하나님 떠나게 되고 타락하게 되고 결국에는 망하는 길로 가고 말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성령 충만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처럼 살아야 합니다.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다시 말하면 필요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자원해서 기쁨으로 나누어 주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 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100% 믿습니까? 100% 믿습니까? 가감해서 믿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이 말씀대로 됩니다. 됩니다. 살아보세요. 우리 주변에 어려움 당한 사람 많아요. 그러면 내가 좀 있으면 자발적으로 돕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송금도 해주고 자발적으로 좀 나눠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쌓아놓지 말라고요. 쌓아놓으면 이제 냄새나기 시작하고 쌓아놓으면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변에 어려움 당한 사람 많잖아요. 그 사람이 찾아오기 전에 손 벌리기 전에 내가 먼저 돕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보세요. 이 말씀 그대로 차고 넘치도록 흔들어서 채워가지고 안겨주신다. 아멘. 또 가난한 사람이 돈이 급해서 구하러 왔다면 거절하지 말고 구워주라고 예수님은 말씀했어요. 신명기 15장 7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7년 되면 안 갚아도 돼요. 7년 되면 안 갚고 끝나요. 그냥 모든 빚이.
그러니까 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응? 왜? 7년이 다 되는데 빨리 갚으라 이거죠. 어? 그리고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너에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악 이런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 손이 닿는, 손이 닿기만 해도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그런데 주의할 게 있어요. 첫째로, 돈이 내가 없는데 남의 돈 빌려가지고 또 꿔주는 거예요. 그런 짓 하지 마세요. 내가 없으면 없다고 그러면 되지. 아니 왜 남의 돈을 빌려가지고 줘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두 번째는 돈을 구워가는 사람은요, 지금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갚지 못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걸 알고 그 사람이 못 갚으면 안 받을 각오를 하고 구워줘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 돈이 꼭 필요하고 쓸 데가 있어서 이거는 돌려 안 받으면 안 된다 할 때는 꿔주지 마세요. 왜? 꿔줬다가 내가 너무 큰 문제가 일어나니까. 어? 그럴 때는 아예 내가 꼭 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있을 때는 꿔주지 않으셔야 돼요. 왜? 꿔가는 사람이 안 갚을 가능성이 80, 90% 있어요. 항상 그걸 알고 계셔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 개척할 때 지금 안수 집사인데 그분이 저에게 뭐 며칠만 쓰겠다고 돈을 달라 그래가지고 아이고 이 개척교회 하다만 별 사람 다 오네 하고 그저 돈 있는 대로 다 꽂았더니 한마디 말도 없고 36년 지났어요. 37년 교회 열심히 나오고 안수집사로서 뭐 그렇게 지금도 있는데 말 안 해요. 갚겠단 말도 안 하고 미안하단 말도 안 하고 분명히 그분은 다른 사람에게도 많이 꼈을 거예요. 저는요, 안 받을 생각하고 꼬줘서 괜찮아요. 저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꼬줬으니까. 또 세 번째로는 구워달라는 액수만큼은 다 구워줄 형편이 안 돼요. 그럴 때는 조금이라도 그냥 도와주어서 위로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아주 습관적으로 의도적으로 교회마다 옮겨 다니면서 누가 돈 있나 밝혀가지고 돈 있는 사람만 있으면은 돈을 꾸고 도망가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이런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사기꾼입니다. 우리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이 생하게 돈을 꾸러 잡고 다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다른 교회에서 많은 사람 돈 꾸고 사기치고 도망온 사람이에요. 수영로 교회가 크다 그러니까 부자가 많다 그러니까 와가지고 그냥 누구에게 돈을 꿀까 혈안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은 돈 벌어 사는 게 아니라 그렇게 구워가지고 안 갚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잘 살아. 아주 전문가야 전문가. 이런 사람에게 사기 당하지 아니하도록 교회에 강고해야 돼요. 또 이런 사람은 예수님 말씀대로 처리를 해야 돼요. 마태복음 18장 15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나 봅시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그 사람은 교인도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에요. 교회가 책망하고 교회가 그렇게 지적을 할 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그건 이방인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 12절에 보면은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밖에 있는 사람은 교회 밖입니다.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왜 이렇게 심한 말을 하는 줄 알아요? 사적으로는 내가 다 용서하고 참지만은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에 그냥 뭐 사람마다 다니면서 돈을 끄고 그냥 안 갚고 그냥 그래서 그냥 문제를 자꾸 일으키고 교회가 불러다가 책망을 해도 말도 안 듣고 이런 사람은 교회를 파괴하는 사탄의 종의 일종의 그 사람은 아주 그걸 직업으로 삼고 사는 사람. 이런 악한 사람 내쫓으라는 거야. 아예 내쫓으라는 내 개인적으로는 얼마든지 우리가 참아줘야 되지만 공적으로는 엄하게 해서 교회를 지켜야 되고 성도들을 지켜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 얘기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한 분이 이제 집 한 채, 아파트 한 채 살 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걸 이제 은행에 딱 집어넣었거든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돈 냄새가 났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냥 친척도 찾아오고 성도들도 찾아오고 밤낮 돈을 구워달라는 사람이 줄을 섰어요. 그러니까 몇 번씩 도와주고 하였는데 너무 이제 찾아오니까 고민을 하다 못해가지고 돈이 있는데도 그거는 이제 은행에 넣어놨으니까 꽂으질 못하잖아요. 그런데 너무 괴로워가지고 그 아파트 그것을 이제 살 돈을 그냥 몽땅 그 가난한 친척에다 줘버렸어. 저금 통장과 도장까지 그냥 다 줘서 찾아갔어요. 그래서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안 찾아와요. 희한하죠. 찾아와도 줄 게 없고 우리는 가지고 있는 거 다 나누어주고 우리는 없다. 그러니까 안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유한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그저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그저 살고 주시는 대로 작게 자발적으로 이렇게 도우면서 사는데 찾아오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제가 그분의 그 모습을 볼 때 우리 성도들이 문제는 왜 재산을 자꾸 모으려고 하느냐 그 목적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돈을 번다고 하면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사치하고 향락을 위해서가 아니고 얼마나 주의 일에 할 일이 많습니까? 땅끝까지 복음 전해야 되고 아멘? 얼마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습니까? 열심히 벌어야 돼요. 그래서 열심히 우리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돼요. 자기를 위해서 쌓아두면 안 돼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은 하지 않고 사치와 향락을 누리려고 하면 안 돼요. 아멘.
아멘. 오늘 주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아름다운 열매가 많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